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552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 문제 하나 잡아왔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랬습니다. 글의 흐름 찾는 문제예요. 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1, 2, 3, 4, 5분 중에서 하나를 싹 빼버리면 글이 앞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게 하나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 골라서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Until relatively recently, it had been widely assumed that human language was unique. While some animals may have rudimentary forms of communication, these are limited and relatively uninteresting. 자, 여기까지. 자, 비교적 최근까지 it had been widely assumed that 널리 추정이 되어져 왔었죠. 수동태로 뭐가 대리아가 인간의 언어는 독특하다 라고 이렇게 널리 생각이 되어져 왔었어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비교적 최근까지 어떻게 어떻다 이렇게 할 때는 비교적 최근까지는 이러이러했는데 뭔가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가 많죠. 우리가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지식들이 많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독해의 속도가 빨라지고 독해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비교적 최근까지 인간에는 독특하다 라고 이렇게 널리 추정이 되어져 왔었다. 따닥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부 동물들이 rudimentary,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뜻이에요. 기초적인 형태를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자, 뭐예요? 의사소통의 형태죠. 자, 일부 동물들이 기초적인 그런 의사소통 형태, 요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나, 자, 이것들은 한정되어 있고요. 비교적 흥미거리가 못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지금까지, 최근까지, 예,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게 추정이 되어져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 뭐 이런 글 흐름 쪽으로 우리가 유출하면서 글을 읽어내려가면 그게 뭐 현명한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볼게요. Moreover, so the myth goes, human language is unrelated to animal forms of communication. 그랬어요. 자, 게다가 So the myth goes. 이거 판에 박힌 표현이죠. 전설에 따르면, 전설에 의하면. 자, my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So the legend goes.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는 얘기고, myth는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을 얘기해요. 잘못된 믿음 같은 거, 이런 것을 myth, 신화, 예, 사회적 통념, 잘못된 사회적 통념. 자, 이런 걸 우리가 myth라고 합니다. 예, 이런 그 언어적인 어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으면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도 도움이 되죠. 자, 신화,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면은요, 인간의 언어는 관계가 없다. 동물의 의사소통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인데, 잘못됐단 얘기예요. 자, 그 맥락이 지금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갑니다. Even if it did derive from an evolutionarily earlier form of human proto-language, This bore no relation to the communication systems found today amongst other primates, mammals, and countless other types of species in the animal kingdom. 자, 여기까지. 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말이죠. 비록 그게 derive from, 그러면 뭐뭐에서 유리하다죠. evolutionarily, 그러면 진화적으로 더 초창기 형태, 자, 인간의 자, 뭡니까? 프로토 랭귀지 그러면은 원시 언어예요. 인간의 원시 언어의 진화론적으로 더 초창기의 형태 여기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랬을지라도 말이죠. 그랬을지라도 이거는 자, bear no relation to 그러면 뭐만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소통 체계 이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과거니까. 자, 발견된. 자,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다른 primate, 그럼 영장류죠. mammal, 포유동물이고요. 다른 영장류나 포유동물, 그리고
countless 무수한 다른 유형의 종. 자, 어디에서? 동물. 자, 킹덤은 여기서는 왕국보다는 동물계, 우리가 식물계니 동물계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그럴 때 그 킹덤이기 때문에 동물계, 동물계의 다른 형태의, 다른 유형의 어떤 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 동물들, 종, 뭐 영장류, 포유동물 이런 데,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날 발견되는 그런 의사소통 체계, 이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됐죠? 그 다음 갑니다. But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on the way other species communicate from apes to whales, from burbits to starlings increasingly suggests this may overstate the divide between human language and non-human communicative systems. 그러나 accumulation은 축적이죠. 축적, 쌓이는 거. 연구의 축적이에요. 자, 뭐에 대한 연구입니까? 방식이죠. 어떤 방식인가? 다른 종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 다른 종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이 연구가 쌓였는데, 그 축적이, 자, 다른 종들인데, 이게 무엇부터 뭐까지냐? From A to B, 이렇게 하죠. Ape, 원숭이죠. 원숭이에서 고래 이르기까지. 또 뭐예요? Burbit. Burbit, 그러면 긴꼬리 원숭이에요. 긴꼬리 원숭이에서 Starling, 그러면 찌르레기. 예, 찌르레기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다른 종들이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 연구를 해봤겠죠. 그런 연구가 쌓여있어요. 예, 이런 축적이 점점점점 increasingly 암시한다, 시사한다. 뭐를? This may overstate. 자, 이거는 overstate는 과장하다라는 얘기죠. The divide between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와 비인간의 의사소통 체계, 요거 사이에 어떤 차이, divide, 분할. 자, 요거를 과장할 수 있다. 과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요. 연구를 해보, 쭉 연구가 쌓이다 보니까, 오, 인간의 언어하고 비인간적인 언어 체계, 이거 사이에 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너무 과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시사하더라. 됐죠? 4번 갑니다. Research suggests that the human brain exhibits a language readiness not found in the brains of other species. 자, 연구는 시사한다. 자, 뭐를? 인간의 두뇌는 보여준다. exhibit, 나타낸다. 뭐를? 언어, readiness, 그러면 준비, 준비가 되어 있음. 뭐 용이성, 뭐 이런 것이죠. 쉬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언어 준비가 됨, 이거를 보여준다. 자, 발견되지 않는, 자, 어디에서? 다른 종들, 다른 종들은 인간이 아닌 거니까 다른 종이니까 뭐 동물, 여기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언어 준비가 되어 있는, 있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 느껴집니까? 지금 앞에서 쭉 여기까지는 지금 인간하고 그 동물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언어가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 그 형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흘러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완전히 딱 고정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봐봐요. 다른 종의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언어 준비가 되어 있음. 자,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시사한다 해버리면 앞에 글이 붕 떠버리죠. 자, 뒤에 한번 가볼까요? 5번. Many of the characteristics exhibited by language are found to varying degrees across a broad spectrum of animal communication systems. 자, characteristics, 그럼 특징들이죠. 많은 특징들. 자, exhibited, 나타내지는. 자, 뭐에서? 언어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언어에 의해서 전시가 되어지는, 나타내지는 많은 특징들은 발견된다. to varying degrees, 다양한 정도로. 뭘 가로질러서? 넓은 스펙트럼은 이제 영역이죠. 범위. 넓은 범위의 동물 의사소통 체계. 여기를 가로질러 통틀어서 발견이 되어진다. 지금 4번하고 5번은 정반대되는 그 진술이 나타나 있죠. 이 4번을 빼버리면
이 3번 여기서 쭉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죠. 언어는 인간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많은 특징들이 이 동물 의사소통 체계의 넓은 범위 여기 안에 전역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렇게 추정되어 왔던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글인데, 4번이 그 중간에서 딱 맞고 있어가지고, 동물하고는 이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이 4번을 빼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4번이 없다고 생각하면, 글이 술술술술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서 글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rudimentary,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저 이런 뜻이고요. uninteresting, 그러면 흥미롭지 못한, 재미없는. myth, 신화, 근거 없는 사회적인 통념. 그다음에 so the myth goes, 또는 so goes the myth,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 이런 뜻이고요. be related to, 뭐뭐뭐, 뭐뭐 관계가 있다. derive from, 뭐뭐에서 나오다, 뭐뭐에서 왔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이런 뜻이죠. evolutionarily,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진화하여, proto 그러면 원시의라는 접두어, proto language 그러면 원시 언어, bear no relation to 뭐뭐뭐 그러면 뭐뭐와 전혀 관계가 없다, 뭐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primate 그러면 영장류, countless, 무수한, 셀수 없는, accumulation, 축적, vervet, 긴꼬리 원숭이 일종, 남아프리카산, starling, 찌르레기, overstate, 무엇을 과장하여 말하다, 과장하다, divide. 자, 명사로 쓸 때, 사람들의 집단을 구분하는 어떤 차이점, 분할, 나눔, 이런 뜻이죠. readiness, 준비가 되어 있음, 용이함, 수월함, characteristic, 특징, varying, 그러면 다양한, 가지각색을 표현하는, 스펙트럼, 그러면, 빛의 스펙트럼을 얘기하고, 관련이나 특질, 생각 등의 범위, 영역, 이런 뜻이 있지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